안녕하세요, 엘비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전팩, 그 중에서도 엠바고가 먼저 풀린 프랑스 리전팩에 대해서 소개해보고 미리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본으로 짜여진 영상이 아니라 라이브 형식의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 영상 형식으로 편집을 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시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도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 에셋 하나하나씩 최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전소랑 물, 수도 관련 시설을 지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프랑스 관련 에셋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프랑스 스타일 변전소가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벽과 벽을 맞대고 있는 월투월 건물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옆면은 좀 단조로운 편입니다. 대신에 앞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네, 여기 창틀은 단색 텍스처를 썼네요. 그래도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멀 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불어로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영상 편집할 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옥상도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지하로 매설을 해서 기본 발전소랑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됐고, 폐수 처리 시설이 있으려면 또 프랑스 스타일 급수탑, 몽마르트 언덕 위에 위치한 유명한 탑에서 레퍼런스를 잡았나 봅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레퍼런스를 땄는지는 한번 구글링을 해서 추후 편집할 때 컷신에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We 타이밍에 interrupt 넣어 this program to bring you a special news.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지금 이 장면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Citizens are advised to vacate any premises near the fires and 네, remain at a safe distance 요런 until emergency services 형태입니다. manage to get the fires under control. 요런 형태고 얼추 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를 만들어 줘야겠죠? 네. 우선 크게 신경은 안쓸 거기 때문에 제가 느낌 가는 대로 막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로망을 간단하게 짜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젊은 팩하고 프렌치 팩, 독일하고 프랑스 팩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랑스 팩만 엠바고가 열려있기 때문에 프랑스 스타일 주택을 먼저 지어주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리전팩 같은 경우는 프랑스 스타일 중밀도 연립주택, 중밀도, 복합, 저임대료주택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 없고 오피스 건물이 특이하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밀도 연립부터 깔아줍시다. 그리고 중밀도 주택도 요 옆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주상복합, 저임대료는 이쪽에 이렇게 깔아주고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 시설에 대한 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스타일의 병원과 의료센터, 큰 건물하고 작은 건물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병원이자 의료센터. 예, 확실히 이게 크네요. 보면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예, 확실히 이 지붕만 봐도 프랑스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여기 요런 난간도, 요건 알파 처리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래도 디테일을 잘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쪽문들이 나 있더라고요.
차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문이 있고, 문폭이 좀 좁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돼서 주차장이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저 뭐지? 예, 배달용. 아무래도 또 의료품 배달하러 온 것 같습니다. 의약품. 예, 좀 작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문이. 과연. 예, 조금 아슬아슬해요. 잘 배치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작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의료센터, 부상과 응급 상황을 치료할 수 있는 도심 의료센터로 보여지는데요. 클리닉 데 라 빌레 이렇게 있는 거 맞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거 뜻도 나중에 편집할 때 잘 넣어주시고, 어쨌든 문 같은 경우가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는 모습이고, 이것도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의료기관 문양 중 하나인데 이것도 좀 재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이렇게 유럽식은 특이하게 독일팩에서도 봤는데 이렇게 중간이 뚫려있는 형태의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병원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부속 건물로 이렇게 간이 차선과 연결해 줄 수 있다, 뭐 요런 옵션을 통해서 기본 건물보다 더 큰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루브르 박물관하고도 구조가 닮은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봤던 기본 메디컬 센터 같은 경우도 마당 확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프락들을 좀 추가해주는 게 있고, 자 어쨌든 조금씩 봅시다. 주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였죠? 저임대로 주택이었나요 이게? 아무튼 빨간 지붕에 프랑스 스타일의 주택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까지 돼 있고, 5층은 옥탑방 구조로 돼 있습니다. 확실히 5층 같은 경우는 옥탑방으로 돼 있는 게 파리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잘 반영을 해서 만든 것 같고, 월투월 건물, 그러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지지만 그 가운데 조금씩 버레이션, 그러니까 조금씩 다양성을 줘서 이렇게 조금씩 아래에는 좀 다른 느낌의 상가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리고 뒤뜰에는 조금 좁게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둔 모습을 프랑스식 연립주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은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 이렇게 써서 돌려막기 하는 것 같네요. 네, 두 가지 정도를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이런 뭐라 해야 하냐, 기역자 건물이랑 그리고 아예 일자로 되어 있는 건물. 물론 이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보면은 요런 기본적으로 요런 스타일로 건물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건물들 완성되는 동안 새로운 서비스들을 또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식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랑스 스타일의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있어야 또 사무실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붉은색 지붕하고 검은색 지붕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이거를? 아무튼 이 가림막 형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요거를 다 하나하나 모델링을 한 것 같고, 여기가 아마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로 초등학교라고 쓰여있는 모습이네요. 요런 게 또 디테일이거든요. 요렇게 문양 들어가는 게 이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 있고, 문도 굉장히 큰 문으로 표현이 돼 있고, 옆면들이 다 붙여서 쓸 거라고 생각했는지 조금씩 밋밋한 게 아쉽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알아서 잘들 쓸 테니. 기본 에세 주제에, 아 주제라는 말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 에세 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옵션이 되게 많아요. 2500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틀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디귿자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좀 업그레이드를 해봐야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 것 같은데, 확실히 크네요. 안뜰 확장해주고, 안뜰 확장해주면은 요런 건물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옥상 구조. 옥상 구조를 과학 실험실로 사용한다. 아, 한층이 더 올라가네, 이렇게. 이런 옵션들을 나중에 저도 에세이 제작을 할 때 좀 참고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쁘네요, 확실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스타일 전문대학. 1930년대 유행한 그런 유선형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네, 확실히 우리나라 대학교 모습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도 대학, 제가 핀란드 갔을 때 헬싱키 대학교 건물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문이 돼 있었는데, 요런 건물이 유럽들의 대학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완전 고풍스러운 대학교 요런 느낌은 아니지만 전문대학으로서 뭔가 조금 디자인을 잘 갖춘 전문 대학이란 느낌보다는 좀 그냥 좀 고딕한 그런 앤티크한 건물이다라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컨셉에 맞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This is an emergency broadcast. 조용히 하세요. 요게 임대주택인 것 같아요. 저밀도 임대주택. 그리고 보면은 요런 건물은 확실히 조금 약간 저소득 가구 위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저소득 가구 위주로 임대주택으로 만든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런 스타일의 연립주택 건물일수록 사람들이 조금 더 기본적으로 알만한 파리 스타일의 건물들이 돼 있고, 요런 건물, 요런 건물까지는 괜찮죠. 요런 건물까지는 괜찮은데, 중밀도 건물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거 뭐라고 하죠? 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디자인을 잘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핀란드 갔었을 때도 약간 요런 느낌은 임대주택 혹은 아파트, 흔히 말하는 외국 개념의 아파트 이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방서가 몇 개가 있는데요. 프랑스 스타일 소형 소방서하고 프랑스 스타일 소방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스타일 소방서를 지어주자면 이렇게, 예, 확실히 조금 오래된 그런 느낌의 소방서 건물이죠. 네, 그래서 여기 지붕도 옥탑에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문들이 좀 좁은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소방차보다는. 근데 그런 것들 감안을 해서 만든 것 같고, 그리고 또 비상대응 구석, 이렇게 뒤뜰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나오네요. 아마 여기서도 소방차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차고지 확장. 오잉? 이건 요걸 막네요. 여기를 막아서 이렇게 두 가지를 더 확장을 한다. 요런 아이디어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뻐요. 자, 그리고 네, 빨리빨리 봐야겠네. 프랑스 스타일 소형 소방서. 근데 어째 소형 소방서가 더 큰 것 같네요. 네, 업그레이드 옵션이 4개나 존재를 합니다. 요렇게 3개가 이렇게 있고, 차고지 확장하면은 이름이 좀 이름 잘못된 것 같은데? 차고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속 대응 거점을 하면은 뒤틀에 또 새로운 옵션이 생기고, 긴급 대응 차량 차고지. 예, 확실히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대형이 확실해. 저게 소형이고, 이게 분명히 소형일 거야. 번역이 잘못된 걸 거야. 어쨌든 간에, 자, 급하게 또 봐야 됩니다. 아까 화장터를 못 지었죠? 화장터를 여기서 지어줄 건데요. 프랑스 스타일 화장터. 네. 경찰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경찰 본부하고 스타일 경찰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은 확실히 이건 백화점이라도 믿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여기는 물이 좀 먹어서 잘 나갑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미음자 구조물에 안에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조물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CCTV 저건 프로비인가? 아니 만든 건가? 저건 못 본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본부고, 이거는 경찰서, 일반 경찰서. 본부 업그레이드에는 시설 확장으로 여기 앞에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지나? 어? 주차장 어디 갔어? 주차장을 그냥 안으로 빼버리네요. 지하주차장 컨셉으로 빼버리는 것 같고, 추가 유치장은 이렇게 아예 안을 막아버리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스타일 경찰서, 일반 경찰서도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거는 뭐지? 차단기가 있네요. 확실히 유럽은 이런 스타일 건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차고지 확장을 해서 차고지를 추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 나머지 볼만큼 본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시그니처 건물을 안 봤어요. 자, 오코인드라 부테유. 이거는 코너 건물. 사실 다 소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여기 이 리전팩에는 코너형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코너형 건물도 있고, 저기 말고도 코너 건물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영상에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직접 리전팩이 나왔으니까, 나올 거니까 한번 그것도 보시고 한번 플레이를 각자의 입맛에 맞게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건물들도 살펴봅시다. 프랑스 르 까레 가르스토노미코 고급 레스토랑이고 아파트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요것도 코너 건물이죠.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요런데 지어줘야 느낌이 삽니다. 확실히 아 1층 레스토랑 누가 봐도 3스타 미슐랭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레스토랑 테라스가 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카페 드 파리 크루아상을 즐길 수 있는 카페라고 하는데요. 얘는 모양을 좀 뒤집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봤던 경찰서 건물과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을 담은 스타일의 건물이죠.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비슷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 도시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바레 음악홀 요것도 이쁘더라고요. 요게 진짜 이뻤어요. 예.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데 배치하고 싶은데 같이 엮어서 쓰면 되게 이쁜 음악홀로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 뜨면 더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요 조각도 요렇게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요 건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나머지 마지막 남은 메종대 사부아르 누메리크. 한때 거대한 은행이었던 이 건물은 지금 소프트웨어 및 미디어 퍼블리싱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의 보금자리입니다. 아, 유럽엔 특히 이런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옛날과는 용도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건물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던데 한번 어떤 모습인지도 살펴봅시다. 코너 건물인 것 같군요. 그렇지, 이렇게 코너를 해줘야 맞겠죠? 확실히 요런 스타일로 건물이 나와져 있고 네 이거는 몇 층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 9층 정도 되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야외 테라스 같은 느낌으로 투명 유리로 해놨더라고요. 이게 뭘까? 수영장인가? 아무래도 수영장일 것 같긴 한데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건물들이 사무실이고 이렇게 코너에는 사무실 건물들이 사무실 건물들 또한 이렇게 코너에 맞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해가 뜨고 있는데 해가 뜬 만큼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역 요게 있더라고요. 프랑스 스타일로 대기실 확장 요거는 철도역인데 요런 식으로 두 개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면은 요런 옵션 나오고 이쁘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로 요런 검은 지붕과 붉은 지붕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의 건물들이 나온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리전팩의 간단한 개요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엠바고가 풀리면서 리전팩이 사용 가능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리전팩을 또 즐겨보시길 바라며 저는 독일 리전팩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엘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